6.4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지역 여야도 후속 체제 정비에 들어갑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박덕흠 위원장의 임기가 이달 말로 끝남에 따라 곧 도당 대회를 열어 후임 위원장을 뽑는 한편 공석인 충주청원 당협위원장 선출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도 현재 공석인 청주상당 충주제천단양 중부사군 지역위원장 선출을 비롯해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던 신당 창당 관련 조직 정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여야 모두 7월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비한 후보 공천 작업도 곧바로 이뤄질 전망입니다.